비엔나 왈츠는 일반 왈츠보다 템포가 빠른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두 배 정도 빠르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텝이 벅차게 빠르실 수도 있으세요. 자, 우리 오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이 작품은 48카운트의 포워드 댄스 인프루버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자, 1번부터. 자, 1번 스텝. 왼발 리드로 가요. 왼발부터 시작을 하죠. 1번은 왈츠 박스 스텝이라고 해요. 왼발 포워드, 오른발 자연스럽게 끌어다가 사이드, 왼발 자연스럽게 백에 약간 작게 작은 스텝을 밟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발 백, 왼발 자연스럽게 끌어와 왼쪽. 오른발 포워드에 놓으실 건데 이때는 왼쪽 사선 다이애그널을 쳐다보시고 한시방 방향을 쳐다보고 포워드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섹션 한시방 방향 쳐다보시면서 왼발 포워드 베이징,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터치, 한 박자 홀드, 백스텝, 터치 홀드. 이번엔 여기서 왼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면 7시 반 방향을 쳐다보실 거예요. 왼발 포워드, 오른발 터치 홀드, 오른발 백스텝, 왼발 터치 홀드. 섹션 1, 2, 3 카운트를 연결해 볼게요.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자, 9시 방향을 쳐다보시고 섹션 4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포워드 킥, 킥한 오른발, 백 스텝, 왼발 드래그 후. 다음 섹션 그대로 왼발 앞에 놓고 그대로 스팟 턴, 오른발 앞에 놓고 입력인. 섹션 4와 5 카운트를 연결해 볼게요. 1, 2, 3, 4, 5, 6. 1, 2, 3, 4, 5, 6. 다음 섹션 왼발부터 트윙크 스텝, 왼발 클로즈 인 플레이스, 오른발 스텝 투게더 리컴. 다음 섹션 왼발 포워드에 놓고 론드 스텝이 이루어질 거예요. 왼발 포워드에 놓고 오른발을 반달을 그리듯이 원을 그려서 포워드에 놓아요. 그리고 론드 스텝 2분의 1턴 들어가실 거예요. 왼발을 스윗해서 2분의 1턴. 6번, 7번 카운트 연결을 볼게요. 트윙클부터 1, 2, 3, 4, 5, 6. 1, 2, 3, 4, 5, 6. 라스트 섹션 왼발 리그 스텝, 클로즈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리그 스텝, 왼발 드래그 터치. 라스트 섹션 카운트 1, 2, 3, 4, 5, 6. 자, 1번 섹션부터 마지막 섹션, 8번 섹션까지 카운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